대룡산의 낭맥,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산 줄기가 봉이산을 이루면서 소양강 앞에 와서 멈춰섰다. 최근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이었습니다.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신청사 부지 원점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인데요. 126년 만에 처음으로 그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긴 논의를 거쳐 도청은 춘천시 중앙로 봉이산 밑에서 춘천시 고은리 일대로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안녕을 고해야 할 봉이산 자락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 이 자리는 춘천 이궁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유사시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특별히 이궁이라고 부르는데 그 1888년에 그 문소가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그 수리한 건물을 중심으로 앞에 위봉문, 조양로라고 하는 두 개의 문을 설치를 하고 그 부분, 그 공간을 임금이 유사시에 피난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도록 한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직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청 자리에는 위봉문과 조양루가 남아 있습니다. 춘천 이궁이 완공된 이후 1896년 춘천 관찰부는 강원도 관찰부로 승격됐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시청에서 도청으로 승격된 격입니다. 그 후 건물을 계속 증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지금 도청 건물은 언제 지어진 건물일까요? 6.25 전쟁 이후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던 춘천에 1957년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6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도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관청이 있어 온 자리인 만큼 봉이산 아래가 명당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13도의 도청 소재지 중에 가장 완벽한 자리라고 평가를 받았던 터예요. 아시다시피 봉이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봉황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봉황은 태평성대에만 나타나는 길조잖아요. 그러면 새로 이사 갈 고은리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대룡산이 춘천의 사실상 지붕이죠. 그 지붕처럼 봉이산을 대룡산이 품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준다면 대룡산이 품고 있던 봉황을 더 큰 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풀이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오는 2028년 도청은 떠나지만 봉이산 부지는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현 청사 자리에 옛 춘천 이궁을 복원하고 미술관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오랜 역사를 담아온 강원도청 부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